제6회 미래 멸신의 최강전 결승전입니다. 전유빈 4단 대 문민종 3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모두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했고요. 2002년생인 전유빈 4단이 2003년인 문민종 3단보다 1년 먼저 입단했습니다. 한살 형이니까 한살 먼저 입단한 거죠. 예, 바둑 내용 같이 보시죠. 자, 이 우하기의 날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상기가 화점도 아니고 소목인데, 소목의 구침, 보통 여기다 굳히잖아요. 굳힌다면. 소목의 구침을 내버려 두고, 화점을 먼저 굳힌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취향이긴 합니다.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게 뭐 집으로는 0.12집 차이라, 당연히 승부와 관계 없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본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막은 거는 좀 특이해요. 여기는 계속해서 세력 바둑을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요. 뭐 이게 이상한 게 없죠. 이렇게 늘어서 계속 세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두터우면서도 블루스팟이기 때문에 뭐 이거 승부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백이 약간이라도 괜찮은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좌변을 막은 건 약간 실리에 민감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길 뒷문을 막으면서 여기에 집을 짓겠다는 거죠. 여기 보통 바로 두는데 요거 하나를 교환하자고 했거든요. 요 교환하자고 왔을 때 여기를 받아줬잖아요. 요게 조금 안착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이수 가끔 제가 인공지능 수법에서 가끔 보거든요. 초반 포석에서 느는 것도 아니고,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젖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너무 모양이 이상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늘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거 두점 머리를 맞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 빼는 게 낫지. 그런데, 호구를 치면 끊기는 건 없었는데, 그게 여기를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단수 치는 것도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어야 되는데 여기선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두 점머리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끊기는 거를 방지하면서 선수 뽑고 싶을 때 두는 수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쪽을 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주지 말고 이쪽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치고 막 이런 걸 했을 때 또는 들어왔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블루스팟을 거기 표기했길래 설명을 드렸을 뿐, 아, 이런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모르겠습니다. 그 현유빈 사단이 그렇게 안 받고, 그 상변을 이렇게 받아준 데는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예, 너무 어렵잖아요입니다. 예, 여기 단수치고, 밀고, 요렇게 뒀을 때, 이 단수친 거로, 이렇게 단수치고 같이 나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두면 계속 나가서, 이렇게 두면 젖히면 좋거든요? 끊으면 이 단수치고 뻗습니다. 뛰는 건안 되죠? 이렇게 둬갖고선, 예, 여기도서 이렇게 완전히 잘리니까 안 되고, 흑은 이걸 밀고 단수치고 이렇게 쭉쭉 둬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되고 나서 보면, 뭐, 젖혀도 돼요, 심지어 지금은. 그러면 뭐, 한칸 뛰던가, 이렇게 한칸 뛰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 뒷맛이 나쁘니까. 그때 여기 지켜놓는다든가 하면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변에 흙이 잡은 것보다 백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뒀냐? 흙이 계속 미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칸 뛰어서 간을 봅니다. 받아주면 그때 쭉쭉 밀어요. 요 교환이 있으면 아까처럼 젖힐 때 이거 끊어도 괜찮습니다. 늘면 쌍욕 써서 중앙이 예, 아까처럼 쌓아바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그냥 느는 게 정수인 거예요. 그러면 흙이 한칸 위로 뻗고 싸우는 건데요. 자, 여기 싸움이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백이 여기까지만 가는 게 원래 정수예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해놓고 이쪽을 씌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씌우던가 할 때, 이거를 들여다볼 때, 요런 게 선수가 되는 게 있어서, 씌우는 게 가능한 겁니다.
또는 안 씌우고 그냥 이렇게 뛰어도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잡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여기 치 받을 때 여기 끈, 여기 치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붙이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싫다고 사실은 현유빈 사단이 한칸더간 건데, 이한칸더 갔으면 아까 베개 둘 급소에 먼저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미세하고 어렵죠. 저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까지 저도 이해하고 있냐? 당연히 저도 이해 못 합니다. 그런 게 있다. 인공지능에서 그런 수법들 때문에 지금 이 신의 그 강자들이 그런 식으로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 두고, 예, 여기를 씌웠어요. 씌운 수는 조금 과감한 수입니다. 예, 이쪽 붙이는 게더 좋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오른쪽 씌운 것도 사실 흙이 괜찮았거든요. 여기 붙인 수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아직은 다 취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 젖혔을 때 여기까지 밀어놓고, 이쪽 한칸뗀 수가 요건 실착이에요. 다른 건다 약간 뭐 0.12 손해라도 실착이라기보단 다 취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실착입니다. 요 수는 반드시 왼쪽으로 뒀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젖혀서 나갈 때콱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전은 여길 두니까 요걸 젖혀서 끊을 때 여기를 한칸 뛰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걸 두면 단수 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완전히 봉쇄됐죠. 있는 거는 뭐 어디 이어서 여기가 완전히 철벽이 됐고 이 한점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건뭐 이렇게 둬도 되고 그냥 여기를 둬도 괜찮습니다. 이 단수를 치고 뭐 이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공배 하나가 있는 것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모양만 나빠도 이게 탈출이 되면 양쪽에 있는 흙들이 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깐 뛰니까 그쪽을 흙이 받기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변에 뛰어들어서 이석점 먹고 안정하겠다 하고 나온 건데 요 돌려치자고 이렇게 딱 단수 치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진 느낌입니다. 받으면 이거 완전히 돌아가죠. 이렇게 되고 끊어버리면 이거 딱 끊어요. 잡혔다고 봐야죠. 이쪽도 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백이 그 지금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지를 못했어요, 이쪽을. 그리고 좌변을 젖히고 여기 한 다음에 이었는데 제가 사실 낮에 이거 계속 보지 못하다가 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딱 봤을 때요 장면이었어요, 딱. 아이고, 근데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흙에 대책이 없어 보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중앙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좌변도 뭐 어떻게 해야 하나? 흙이 망해서 끝난 거 아닌가? 아, 또 문민정 3단이 또 초반에 경솔하게도 다 망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행을 봤더니 여기다 두는 순간 요 넉점은 사실상 거의 잡혔어요. 여기 잡혀갖고 이렇게 빵 따내고 되는 여기까지 교환 진행은 백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만 끝났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백이 아주 조금 좋은 정도예요. 조금 많이 좋지도 않고 진짜. 진짜 조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형세 판단을 잘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 요 꼬부려서 이백 넉점을 잡는 수를 제가 전혀 못 봤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꼬부렸는데, 젖히고 요 빠진 수가 사실은 조금은 실착이에요. 빠진 수로는 그냥 이걸 버리고, 좌상기를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나았습니다. 이거 젖히면 있고요. 이걸 두면 그냥 그쪽 포기하고 여기 이어서 이쪽을 있던가 뭐 빠지던가 하니까 여기를 어디를 둬서 이 넉점을 잡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잡는 거를 버려서 포기해도 그게 더 나았습니다. 흙 입장에서는요. 이쪽이 의외로 꽤 크고 뒷맛도 나빠서 아, 뒷맛도 깔끔해졌죠. 여기 이으면서. 지금은 실제는 원래 뒷맛이 좀 굉장히 고약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백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흙이 이게 조금 더 추격하기가 나았습니다. 실전은 받아주는 바람에 치중을 왔는데, 치중을 당하니까 흙이 응수하게 나빠요. 여기 뒀을 때, 백은 내친 걸음으로 이거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칠 건지 말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렇게 둬주면 여기 빠지는 게 선수거든요. 왜냐면 이거 손을 빼면 있는 순간에 따두 치 중에서 다 죽어요. 여기다 놓으면 여기 양자충으로 다 죽거든요. 여기까지 교환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교환을 해놔야 이쪽에 백이 빠져서 요 넘어가는 수가 남는 겁니다. 물론 이제 흑이 패를 하나는 따겠죠. 이 자리에서 패를 따겠지만 그때 이제 다른 데 두다가 언제든지 이거 패다면 패를 도로 따면 패감을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 그리고 도로 따내면 결국은 흑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는 이제 그런 뒷맛이 있다는 건 서로 알죠. 서로 알지만 안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패를 진짜 강력하게 버텨서 이게 빠지는 게 선수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앙을 키워왔더니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수도 아까 한 수를 다 두는 게 낫고요. 거길 뒀더니 연결을 하고요. 여기 끊기는 거는 남겨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중앙을 깨려는데 여기 바로 끊어서 다 잡겠다라는 식으로 왔는데 여기 왔을 때이 단수 치는 수는 조금 손해예요. 그냥 늘어두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못 잡아요. 이 흑대마를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단수를 쳐놓은 바람에 입고 나니까 불편해서 여기 이겼거든요. 이쪽에 약진이 너무 많잖아요. 딱 보기에도 뭐 이런 거 뒀다간 여기 붙이고 이거 단수 치고 이거 하면 여기 다 깨지잖아요, 상변이.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돼서 흑한테 빵 따냄을 주는 순간에 공격은 글렀습니다. 빵 따내만 돌을 뭐 어떻게 잡으러 갑니까? 이 돌은 이미 살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못 잡으러 가요. 근데 이걸 또 공격을 해요. 잡으러 갑니다. 견유비 사단이 좀 욕심을 내서 지금 심하게 공격을 가요. 근데 여기서도 문민정 3단도 쉽게 쉽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수습을 해요. 김전 여길 끊어서 부정한 빵 따내면 거북등 빵 따내면 너도 못 살았지 않아? 하고 한 거지. 너왜내빵 따내만 돌 잡으러 와? 나도 너 거북등 빵 따내만 거 공격할 거야. 라고 나와서 서로 간에 좀 기싸움 비슷한 게 이런 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돌이 여기 가운데 두니까 이게 위아래로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끊기니까 당연히 지금은 백이 또 괜찮죠. 근데 이걸 뒀을 때 이수는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이집 모양 관계가 있어요. 여길 막아놔야 지금 흑은 여기를 두면 요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게 성립합니다. 요거 두고 끊는 거는 예, 여기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먼저 단수 치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수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돼야 하는데 이게 뒤로 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있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이 잘못하면 잡혀요. 그러니까 물론 예, 여기 막았을 때, 그렇게 잡히지 않고, 요렇게 두겠죠. 요걸 둬서 받아주면 요렇게 둬서 삽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둘 때, 이런 거를 이제 찝는 게 있거든요. 이걸 받아주면 여기까지 다 선수를 한 다음에 여기를 찝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점 잡히는 게 남잖아요. 그리고 요쪽이, 끊을 때뭐 연결하면 된다든가, 연결하면 되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수가 남아서, 이게 백이 좀더 좋은 거죠. 이렇게 막는 게. 실전은 여기 늦춰주는 바람에 흑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흑이 쉽게 살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조금 흑이 이상한 행마를 보여서 백이 역전했는데, 요 늘어준 수, 실착, 그리고 여기 붙였을 때, 요 찝은 수가 좀 무리수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까 막부 잡으러 왔어야죠. 여기는 이제는 잡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서 집으로 앞서가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받아주든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두는 거예요. 살려주고 둔 다음에 이거 아까 거 다시 이거 해서 여기를 빠져서 요거 잡은 다음에 여기 빠져 넘는 거 여기 있는 거를 맛보기로 넘어가는 수를 남겨 놓으면 지금 백이 약간 유리합니다. 두집반 정도? 그 정도 유리해요. 실제는 여기를 찍는 바람에 흑이 빠져서 위험해졌습니다. 백이 위험해졌어요.
근데 이 수를 현유빈 사단은 끝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둑을 그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이 당시 초읽기에 몰렸는지, 이게 2시간짜리 바둑이거든요. 장고 바둑에서 막판에 초읽기에 몰리면서 중요한 한 수를 못 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러 간 수가 또 무리수예요. 왜 무리수냐? 원래 여기서는 백이 중앙을 어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보강하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못 잡으러 가는 게 정수예요. 실전은 여길 뒀을 때 만약에 요걸 찝으면 어딜 두죠? 요걸 둬야죠. 그 여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딜 둡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도 돼요. 백이 흑이요.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딜 두죠? 이으면 연결해서 탈출이 됐잖아요. 이게 탈출이 되면 이 백대마가 거꾸로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왼쪽을 이으면 요게 콱 찝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위에가 다 끊겨서 요 넉점이 잡혀요. 이 붙여놓은 소가 그냥 죽는 거죠. 그렇다고 위를 이으면 여길 찝어서 단수치고 나올 때 축이 안 됩니다. 장문도 안 돼요. 줄줄줄줄 타고 나가면 위에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둘때 이렇게 둬서 요걸 받아주면 뭐 요렇게 할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만 안 받아주겠죠. 이렇게 두면은 여길 연결하고 깨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이거는 안 되니까 단순화 안 되니까 이렇게 빠져서 요쪽에서 좀득 보는 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쪽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쪽이 많이 상했어요. 이쪽을 어떻게 뭐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나요? 흑이하게 여기를 있는다든지 이쪽을 두면 이 흑이 다 살았고 상변도 약간은 뒷맛이 있어요. 이런 빈삼각 같은 데 둬서 여기 찝는다든가. 그래서 뒷맛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이거는 흑이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만 들여다봤으면 흑이 거의 이겼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문민정 3단도 같이 착각한 게 여기를 꼬부렸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변적으로 선수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예, 이 순간에 그 흑의 승률이 좋았다가 갑자기 3%대로 급락합니다. 이때 백이 여기다 뒀으면 거의 다 죽었어요, 이 대마. 백의 승률 97.6%, 23집 좋다고 나옵니다. 뭐 최강수가 여기를 두는 건데요. 이걸 지켜요, 그냥. 저 치면 빈삼각으로. 이건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돌만 살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 붙이면 이렇게 두고 둘때 여기 둬요. 이 젖히는 게 제일 그 꽁수자 묘수 뭐 이런 건데 그냥 뭐 이렇게 두면 예, 됩니다. 단수치면 이거 있고 따내면 여기 둬서 뭐못 살죠.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집 좋은 거죠. 이게 하나의 예고요. 어떻게 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백의 승률이 97.6% 23집 좋을 찬스에서 이걸 막았어요. 그걸 막는 순간 거꾸로 또 이제 흑의 승률이 91%입니다. 흑의 승률이 한70% 정도 아까 요 꼬부린 수로 이쪽을 들여다봤으면 70% 80% 이렇게 됐던 승률에서 2% 2,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한 4%? 90몇 퍼센트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막은 수가 패착이에요. 들여다보니까 이거 찔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찔르니까 위에가 잡혔어요. 이 넉점이 그냥 생으로 아까 붙여둔 수가 보태주면서 잡혔거든요. 바둑이 끝나버렸죠. 이게 잡혔는데 그러니까 견유빈 사단은 요 들여다보는 수를 못본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끊긴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흑이 들여다봤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부터 뭐 해놓고 수상전은 안 되니까 여기를 늘어놓고 여기를 다 잡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빵 따내버리니까 이쪽도 다 잡을 수가 없죠. 그럼 뭐 계속 노림수를 발동하고 뭐 난리를 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다시 승부는 끝났어요, 여기서. 여기는 수상전이 안 돼요. 우상진은 다 잡힌 거고, 예. 여기도 이렇게 다 이런 뭐수 같은 거 좌상기 이젠 다 받아줘요. 그게 안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수가 확보가 돼 있죠. 여기 백이 여기 빠지는 게 선수입니다.
그거 할때 젖히니까 위쪽은 요쪽은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살수 있지만 요쪽은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를 있는 거는 그냥 이어서 예, 여길 둬도 이렇게 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치고 뭐 이렇게 둔다. 이것도 여길 먹여치고 따면 결국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따면 여기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꼬랑지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랑지가 왜 중요하냐면 중앙에 흑대마의 사화라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죽어서 이미 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이 지금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길 전체를 잡자고 지금 뭘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현유빈 사단이 돌을 거둔 겁니다. 지금 집 자체가 이미 흑이 많이 이겨 있어요. 여기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은 그 흑이 많이 이겨 있는 상황. 승률이 그래프가 진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승률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예, 여기를 보시면 예, 여기를 보시죠. 여기가 아까 그 장면이에요. 승률이 여기 저 밑에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여기 이 아래에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까 거기 요 상변 여기 막는 장대 밀고 들어가는 거로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랑 우기아리가 이제 되면서 서로 간에 90몇 퍼센트에서 그러니까 현유빈 사단이 90몇 퍼센트가 될 수, 97점 몇 퍼센트가 될수 있던 게, 한수 잘못 받는 바람에, 문민종 사단이 거꾸로 95% 가까이 되는 그런 순간이 이 장면에서 온 거죠. 실전은 뭐 이거와 상관없이, 예, 이거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끝났을 때는 거의 한 14집 정도, 그러니까 반면 20집 정도, 흑이 이긴 그런 바둑입니다. 문민종 3단이 작년 글로비스배 이후 조금 부진했다 싶었는데, 오래간만에 신예 대회 우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현유빈 4단은 이번 대회가 이 미래이별 마지막 참가 기회였는데 아쉽게 우승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 다 한국 바둑의 미래의 기대주로 크게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